정말 놀라울 정도 저렴한 의정부 최특가 복층 현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 꼭 찾아드리는 호빌라TV 정부장입니다. 의정부에서 가장 저렴한 복층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분양 금액 궁금하시죠? 정말 저렴합니다. 영상 말미에 분양 금액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 현장은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각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하실 수 있는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 1분 안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4NIC가 바로 인근에 입지해 있고요. 가능동 하면 학군으로 유명하죠. 예,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실 걱정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녀 딱 한 세대 남은 복층 현장 저와 같이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의정부 초특가 복층 딱 한 세대 남은 자녀 세대 전실 공간부터 같이 보실게요. 우리 집 전실 신발장 공간은요, 위로 4칸, 밑으로 4칸 넉넉한 신발장 공간 마련해 드렸는데, 우리 집은 전실에 팬트리 공간도 있어요. 반대쪽에도 신발장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실 팬트리 공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부분에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공간이 넓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장 짜져서 가족용품, 캠핑용품, 낚싯대, 골프용품 등 다양한 가정에 있는 잔짐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전실 바닥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포쉐린 타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세대에서도 호출할 수 있는 세대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집 중문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집 바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실내에 들어오면 바로 옆쪽으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세대 분리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첫 번째 침실, 거실과 주방 공간은 분리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을 지나 쭉 들어가면 두 번째 침실, 세 번째 침실, 그리고 메뉴실 공간이 있습니다. 복층에도 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방 4개, 화장실 2개. 자, 오늘의 우리 집 1번 방부터 가보실게요. 1번 방부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오늘의 우리 집은 앞에서든 뒤서든 변화는 끝내주는 복층 타입입니다. 환기창 사이즈는 2680, 넓은 벽체는 3290, 거의 11자예요. 그리고 1번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도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방은 성인자녀 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전체적인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으니까 보다 더 편안한 느낌의 집안이 연출되어 있고요. 자, 1번 방 보셨고요. 바로 거실 공간 가보실게요. 와, 이 집은 정말 조망은 끝내줍니다. 사패산도 보여요. 소파 공간은 5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가는 3520, 45인치 TV도 들어가는 아트월 공간은 3270, 거실 천장 위쪽으로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소파 공간도 따뜻한 느낌의 우드 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월 패드 볼로 컨트롤러도 매립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이 넉넉해서 가족분들 자상 피시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엔 주방 공간 보실게요. 주방 환기창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고급스럽게 도료막 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D자 동선의 아일랜드 식탁과 연결되어 있는 이 주방 공간은 어머님들이 주방 생활하시기에 여유로운 공간이에요. 단차 시공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넣으시는 공간도 마련해 드렸고요. 주방 선판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음식 준비하시는 공간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쿡탑은 가스레인지 넣어드렸고 후드는 매립으로 들어가 있네요. 싱크볼은 대형으로 오픈형 수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으로 한 대 들어갈 수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두 대가 있으시다고요? 따라오세요. 오늘의 우리 집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요. 레일 형태로 들어가 있는 수납 공간은 식재료나 식기 도구를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 공간은 냉장고 또 한 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위로도 수납장 쌓으실 수 있겠죠.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가보실게요. 정말 오늘의 우리 집 채광과 환기는 끝내주고요, 뷰까지도 끝내줘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이중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놓을 수 있는 보일러실도 겸용입니다. 대형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다용도실 공간 앞쪽으로도 실외기실이 있는데 반대편 공간도 수납 공간을 짜셔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침실 안방 공간 가볼게요. 두 번째 침실 안방 공간인데 사이즈 정말 넓어요. 11자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붙박이장 자리는 3440, 대형 침대 놓고도 넉넉한 사이즈의 가로폭은 3630. 당연히 안방이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와, 뒤쪽에서 바라보는 조망도 정말 좋네요. 자, 이번에는 기준층에 있는 메뉴욕실 공간이에요. 우리 집은 기준층에 화장실 하나, 복층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샤워하시는 공간도 글라스 파티션으로 분리해놨고요. 외부 환기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매립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일자 선반도 길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화장실에서도 통화하거나 문 열 수 있는 키셋도 매립 시공되어 있네요. 미끄럼방지 타일은 바닥과 벽재는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집이 의정부 최저가인데요. 3억대예요, 3억대. 자, 3번 방 가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은 방마다 정말 사이즈가 좋아서 활용이 정말 좋은데요. 창가 자리 2660, 드레스룸 공간까지 폭은요 4160이 나와요. 널찍한 벽체 자리도 3290, 거의 11자예요. 오늘의 우리 집은 방들이 다 크기 때문에 이 방도 성인 자녀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 있는 공간은 널찍한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공간도 충분히 침대와 책상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계단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성인 자녀들은 세대 분리 개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실 들어오자마자 올라갈 수 있는 단단한 계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중간에 이렇게 꽃방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매립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2층에서 만나보실게요. 와, 오늘 우리 집 복층 정말 사이즈 좋고 층고까지 너무 좋은데요. 여유로운 거실 공간에서 가족분들이 영화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층고가 정말 좋아요. 채광 환기창도 잘 만들어놨고요. 이쪽은 복층 화장실 공간인데 같이 보실게요. 사선 형태의 지붕 공간으로 화장실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 공간에는 넓은 욕조 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안쪽으로는 보일러실, 유리 거울과 벽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복층 화장실 공간입니다. 근데요, 오늘의 우리 집 복층에서 제일 좋은 점은 넓은 운동장 같은 방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보실게요. 와, 이 사이즈 보이시나요? 거의 운동장급 수준입니다. 환기창도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공간이 넉넉해서 방을 나눠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동성 자녀면 방에다가 풀어놓고 아이들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납장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아이들 학용품 다 놓고 이용하셔도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은요, 꼭 문을 안 만들어도 충분히 침대에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2층은 보일러가 따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일러 컨트롤러도 시공되어 있고요. 오늘의 우리 집은 방 4개에 화장실 2개구지만 충분히 방 5개짜리로서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집 잘 보셨나요? 복층에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은 의정부 최저가 복층 타입이고요. 분양 금액은 3억대 초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금은 8천 정도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오늘의 현장이고요. 어느 현장을 가도 이 정도 저렴한 복층 현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3억대 초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집은 영상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이 집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도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